아이돌 장혁 씨가 사극계에서는 이 말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마친 놈으로 유명하시다. 아 마주야? 아, 아, 미친 옛날에는요. 아 옛날 마주였어? 아, 예, 예. 아 그래? 그 말 비싼데? 그 옛날에 어떻게든 얻게 돼가지고. 오 그래? 제가 이제 그게 너무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 관리비가 많이 들지. 네. 뭐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 그거 우리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몇 백 정도는 매달? 왜냐면 먹이는 거, 혼자 가는 거, 뭐 하는 거. 아 그래? 배우분들 중에서는 장혁 씨가 가장 잘 타시나요? 아니 그냥 잘 타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오래 탄 편이죠. 쉽게 말하면 씨도 굉장히 오래 타고 해가지고 장애물 대회 대회를 작년에 나갔었고 진짜로? 예, 80 클래스로 해서. 아 진짜요? 예. 진정한 마침놈. 장애물 경기에 나갈 정도예요? 말이 그 쾌감이 있구나. 저는 말을 정말 좋았던 것이 그 14년 전에 몽골을 가서 말을 실제 탄 적이 있어요. 담비라는. 근데 거기서 말을 처음에 또 가서 탔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타는 말이랑 다른 거예요. 아, 몽골초는 또 달라? 아, 얘네들이 왜 세상을 제패를 했구나를 느끼게 됐어요. 오, 힘이? 그러니까 몽골 말은 어떻게 뛰냐면 사냥처럼 뛰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좀 보여줘 봐. 말을 탔을 때 예를 들어서 말이 이렇게 딱 이렇게 아니, 어차피 보여줄 거예요. 들어야지. 예를 들어가지고 아, 그래 이거 보여줘. 보통 이제 우리가 말을 딱 탈 때 이거를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안장을 옆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처음에 평보를 배워요. 평보는 일반적으로 걷는 거. 네네. 그래서 발을 축 떨어뜨리고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돼요. 이렇게. 지금 타는 느낌이 온다. 이렇게다가 그다음 우리가 속보를 배워요. 속보. 좌속보는 이제 앉아가지고. 아, 반동이 있네. 아, 좋아 좋아. 우리가 이제 구보를 해야 돼요. 그럼 아까 살짝 떠가지고 이게 이게. 댄스네. 와 진짜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신분에 따라서 말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자, 첫 일단 영의정. 영의정. 그래. 아유야. 영의정을 이렇게 싹 정확하게 꼭 세워야 돼. 귀족이니까. 이렇게 싹 이렇게 딱 내려놓고 한 다음에 싹 돼요. 그러면 이제 조절이 가능해. 뭐 급할 게 없어. 다 어차피 밑에 다 하거든 해가지고. 근데 이제. 계급이 좀 낮아져요. 그럼 이제 자세가 이제 달라져요. 이제 계급이 일단 뭐 하나 껴야 돼요. 칼. 아, 아 그치. 근데 칼을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칼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딱 잡아요. 그리고 하나 이렇게 딱 잡아놓고. 하나 베야 돼요. 아, 싸! 배. 그리고 다시 놔. 다시 와. 있어. 다른 게 또 하나 있죠. 아, 왕족. 왕족. 왕족은 기본적으로 활을 쏴야 돼. 아, 그치. 활이 진짜 힘들거든요. 아, 활. 기사라고 다르네. 그럼 이제 화살을 보면서 이렇게 딱 가다가 재밌어. 이렇게 가다가. 네, 가다가. 이렇게 가요. 열심히 할지 몰랐지. 딱 들어가지고 또 가서 탁 놓고 딱 봐요. 그럼 말은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딱 잡아놓고 다시 쭉 가요. 와. 액션 연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설정해야 돼요. 하는 법을 따야 되고. 그래.